시흥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. 보수 진영이 단일화까지 했지만 임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. 당선자는 믿어준 시민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. 시흥시장 선거는 개표 초반 누구도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. 5% 범위 내에서 민주당 임병택 후보와 국민의힘 장제철 후보의 사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후보 간 격차가 벌어졌고 결국 승리의 영광은 임병택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. 임 당선자는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경기도 의원에 당선됐고 43살 젊은 나이에 지난 민선 7기 전국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.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40대 나이에 시정을 두 번이나 이끌게 됐습니다. 임 당선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다시 신임해준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.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교통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전심전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저 임병택의 약속을 믿고 또 지난 4년의 성과를 또 신뢰해 주시고 다시 선택해 주신 우리 시흥 시민들의 위대한 뜻에 보답하는 그런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. 보수 진영의 단일화 속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임병택 당선자가 여세를 몰아 향후 4년 시흥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.